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아마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면서 제주 문화 중에서도 아주 잘 알려지지 않은 구시나 신당에 대한 안내를 하는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초대를 하시면서. 예,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서 제주도 오기 이전까지 진주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에 이렇게 오면서 다른 곳에 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한 곳에서만 살다 보니 좀 답답한가, 내 마음속에 뭔가 가슴 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대학원을 들어갔고 아시아 지역의 무속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지역들과 뭐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 태국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새롭게 좀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일들,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집성촌에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었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는 현장을 찾아가고 내가 준비하고 무언가 조사한 것들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일을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진주를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제주도의 곳은 다른 그런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제주도 굿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그리고 그 신화, 그리고 놀이들, 음악, 춤, 심지어 제주어와 음식, 자연, 나무들까지 모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살게 된다면 제주를 제가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굿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주의 마을 이름을 신당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아, 여기는 자운당에 있는 마을. 어디쯤으로 기억하지? 무슨 리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굿 속에서 지금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은 제주도의 사제인 신방이라고 부른 사제가 굿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송당이라는 곳에 금백조 할망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입니다. 세 번째는 굿에서 사용하는 이런 종이로 된 장식품들, 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굿에 등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놀이굿들입니다. 그리고는 진주와 제주를 오가면서 지낸 게 2001년부터 제가 12년까지를 오가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겠다. 마을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좀 깊이 있는 무엇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진주에 있는 대학 강의들을 다 정리를 하고 제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신당 기행, 신당을 안내하는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조금 그 이전까지 2012년 전까지가 제주의 신당과 굿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주의 무속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제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단점들이 많잖아요. 저는 제주어도 잘 모르고 제주 역사도 문화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들을 오히려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제주어를 제가 공부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더 쉽게 설명하고 더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굿을 알리는 여러 가지 강좌와 그리고 그 신당 기행들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주를 찾았을 때 그분들께 이렇게 알리는 역할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이 사진은 미국에서 그 헬렌 황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고 아카데미를 그 모임이 있습니다. 마고를 연구하는 여신을. 그래서 그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이분들을 안내하고 세미나를 같이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13년 이후에는 전통문화 이렇게 전통문화들을 학생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 이 장면은 서귀포중앙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기가 들었던 그 신화의 캐릭터들을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그려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통문화 엑스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3년 동안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주의 신화의 주인공들을 캐릭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모습들입니다. 이 장면은 자청비 신화, 농경신인 자청비 신화 이야기들을 판소리로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초공본풀이라는 그런 신화를 마임으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 제주 굿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개 행사에서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뭔가 부정한 것들, 나쁜 것들을 좀 떨쳐내고 싶은 고민 있는 분들을 자리에 모셔놓고 나쁜 것들을 이렇게 심방이 떨쳐내게끔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부터는 또 달리 하고 있는 일들이 마을 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제주 신화를 공부했다면 두 번째는 제주 문화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줬고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제주도 분들은 너무 익숙해서 이게 소중하다는 것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낯선 사투리를 쓰는 경상도 사람이 와서 이것들을 공부하네? 이것 좀 뭐 좀 있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분들에게 아 이런 것들이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공부를 하고 지켜나가는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통문화, 제주에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주의 전통문화들인데 이 중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그대로 두어도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대적으로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무엇이고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 자리에서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제주의 신화와 제주의 굿이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 제주를 사랑하고 제 생활의 터전으로 살면서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제가 가진 것들을 놔두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